안녕하세요. 산골 전원주택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 방송을 조금 하다가 보니까 이 전원주택의 불편함이라든지 단점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세대 간에 상당히 큰 격차를 느낀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대부분이 유튜브 방송을 하시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분들의 시각에서는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하냐면 시각 차이가 상당히 있는데, 저는 생활을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도시의 직장을 가지고 직장만하기가 조금 힘들다든지 아이들의 뭐 아토피라든지 그런 관계 때문에 조금 전원생활 가까운 도시에서 가까운 전원생활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약간은 젊은 층이 되겠죠. 그분들과 정년 퇴직을 하고 귀촌을 해서 조금 여생을 좀 즐긴다든지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휴양을 한다든지 하는 노년층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젊은 층들은 즉 이제 생활형이 되겠죠. 내가 도시에서 직장생활하고 도시하고 출퇴근을 하면서 전원생활을 좀 즐기는 분들, 그분들은 대부분 공통적인 시각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첫째는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당연히 불편한 점도 있겠죠. 그 다음에는 아이들 교육하는데, 좀 교육시설이 좀 약간 미비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외식 문화가, 젊은 세대들 요즘 외식 많이 하잖아요. 외식이 좀 불편하다. 그 다음에 교통이 조금 불편하다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체 나머지는 자연적인 현상이고, 젊은 세대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불편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젊은 분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젊은 분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나 전원생활을 할때 내가 한 가지를 얻고자 하면은, 한 가지 좀 불편함이 있으면은 그런 것을 감수할 줄도 좀 알아야 되거든요. 뭐 편의시설 부족하면은 평상시에 낮이 좀 준비 좀 해야 되고요. 교육은 도시에서 하는 교육과 시골에서 하는 교육이, 부모가 교육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뚜렷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골에 내려와서 교육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정서적인 면에서라든지 또 집중도 면에서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오히려 성공했다고 봐야 돼요. 도시에서 교육을 한다면 그만큼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경쟁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긴장들을 하겠죠. 근데 자녀들의 행복은 경쟁을 많이 하거나 어떻게 성적이 굉장히 좋거나 그것만이 성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도시에서 시골로 내려올 때는 그 교육관마저도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외식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렇습니다. 외식을 전하니까, 역으로 생각한다면은 외식을 전하니까 생활비가 오히려 절감될 수도 있잖아요. 좀 불편함은 있겠죠. 근데 감수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도시에서 시골로 내려왔을 때에는 모든 경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데서 내려오시는 분들과 자연을 즐기고자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한다면은 오히려 약간은 그 불편함도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내가 유지관리라든지 뭐 주거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그거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 불편함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 제가 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 퇴직하시는 분들이나 장년층, 노년층을 상대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이제 쉰다고 하거나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어떤지는 대부분 많이 말씀하시는 게 텃세입니다. 텃세 같은 경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동화되면 텃세가 좀덜 해요.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그 말은 그 지역의 오래된 관습이라든지 그 지역의 법을 따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마찰이 되고 충돌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좀 감안을 하시고, 그 텃세가 가장 많이 이제 시골 사람들과 도시 사람들의 시각의 차이에 의해서 텃세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돼요. 그러나 그 지역의 오랜 관습을 존중을 하다가 보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벌레 같은 게 많이 있다고,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이 벌레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또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할게요. 큰 틀은 우리가 자연을 좋아하고 자연을 즐기려고 온 거거든요. 그럼 벌레가 많이 있다는 말은 그만큼 친환경적이라는 말이 됩니다. 벌레를 못 오게, 요즘은 이제 기피식물, 벌레들이 기피하는 기피식물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식물들을 심어놓거나 뭐하거나 하지, 인위적으로 약품으로 얼마든지 벌레 못 살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우를 범하지는 마세요. 기피식물 같은 걸 많이 심어놓고
그러다가 보면 벌레는 아무래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러나 완벽하게 잡지는 못합니다. 조금 감안을 하시고요. 세 번째는 흔히들 말하는데 너무 외롭고 야간에 너무 부부간에 있으니까 너무 심심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너무 오랜 세월을 우리는 우리 가족, 나 위주로 살아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골에 내려왔으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이제 우리가 그걸 즐길 수 있는 거리를 찾으세요. 뭐 쉽게 얘기하면 종교 활동을 하면은 우리 교회 사람들하고 교인들하고도 왕래를 자주 하고 그분들하고 취미생활도 같이 하고 그러다 보면 좀 즐길 거리도 찾는 거고요. 또 시골에 오면 복지시설이 오히려 도시시설보다는 잘 찾아보면 더잘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야간에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붓글씨를 한다든지 야간에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어서 활동을 못할 정도로 그런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 생활을 충분히 하다가 보면 정말 즐길 거리도 되고 사람도 사귀는 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지금까지는 집 안에서 생활을 한다는 것보다는 이제는 밖에서 우리가 어울려서 살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보면은 정말 즐길 거리 많습니다. 즐길 거리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찾아보도록 노력하시고요. 또세 번째는 뭐 잡일이 많다. 전원주택은 유지 관리가 힘들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자, 많고 많은 시간에 내가 좀 그걸 즐기고 그것마저도 즐기면 되잖아요. 뭐 잔디를 뽑는다든지 뭐 한다든지 그거 굉장히 일이 많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많은 건 아니거든요. 뭐 잔디를 뽑는다든지 그래서 적당히 하루에 뭐 한두 시간씩 그렇게 즐기다가 보면은 되지 않을까요? 유지 관리 같은 경우에도 내가 안 해본 일을 다시 한번 도전해 본다는 의미로 오히려 즐기는 편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내가 전원 생활을 건강을 위해서 쉬려고 왔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그런 것도 약간의 불편함도 감수를 해야 되는데, 그거마저도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신다면은, 뭐 관리비 주고, 아파트에 살면은, 뭐 관리실에서 다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관리비를 안 주고 내가 전원 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관리를 하면은 오히려 그런 것도 내가 안 해본 일을 새로운 일에 좀 도전을 하고 뭐하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뭐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도 즐기고 하면서 조금 더 이제는 폐쇄된 공간에서 나만을 위해서 살았지만은 유지라든지 주변을 위해서 주변하고 같이 어울리는 행동을 그런 것을 즐겨보면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오늘은 문득 제가 이런 방송을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유튜브를 대부분 아까도 맨 처음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청년들하고 저희들 장년층들하고 좀 생각하는 게 조금 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의 차이를 제가 오늘 한번 짚어본 거거든요. 생각의 차이를 짚어본 거니까 내가 큰 대의명제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를 얻고자 하면 내가 양보하는 것도 있고 마음을 비워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자연을 즐기려고 하고 건강을 찾으려고 하면 약간의 불편함도 내가 오히려 그 불편함이 내 건강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이다 하는 그런 장점으로 생각을 하고 장점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면 좀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런 식으로 한번 제가 얘기를 해 봤습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공감이 가거나 앞으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조금 계속 들으시려면은 좋아요. 구독하기 좀 눌러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